안녕하세요. 동막골 경매장은 우리 박찬수 원장님한테 뭔가 보여드리려고 나온 남자. 아, 예술 군재원 상무선 이재령입니다. 오늘은 안경 안 써요? 아, 안경 써야죠. 그래야 제가 조금 저기 지성적이고 그래야 잘 보이지. 좀 멋있어 보이고. 아니, 좀 잘 보이고. 오늘 머리가 이발을 안 해가지고. 이발할 때가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오늘의 이브라 아마 이발소가 문을 열을지 안 열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장점이 하나 있네요. 뭐가요? 머리가 길으니까. 꼭지가 안 서요 여기? 여기는 이제 가마가 두 개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삐죽 안 나왔어요. 자,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 이건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분을 이 봄일 때문에 차곡차곡 지금 미리 찍어놓는 바람에 이게 해가 바뀌어서 방송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 동막골 경매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박 원장님이 소나무 직간형 그걸 소재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 말씀대로 이 소나무 직간형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사실 산에 가면 또 많아요. 산에? 예. 산에 가면 소나무 직간형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있는 곳이 숲이 빽빽이 우거진 데 있죠? 이 숲이 빽빽이 우거진 데에서 가면은 반듯반듯 소나무들이 그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다 잘라다가 어디다 놓는 걸 말뚝 박을 때 썼어요. 행사장에서. 반듯하니까. 예, 반듯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간벌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재목으로 쓸 때는 이 고기 이렇게 트위스트를 치는 거. 고기 좀 들어가면. 예, 요거 이제 아니고.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이 육성 직간목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박 원장님도 이런 직간형 완성목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주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덕분에, 소나무 직간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갖다가 직간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되겠죠. 100% 뜻하진 않지만 직간형. 이제 이 비교를 해보면은 그분이 말한 소나무 직간보다도 훨씬 직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나무는 예술군재원이 만들어질 당시 초기부터 예술을 지키고 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무인데 지금까지 30여 년이 지나가면서 이 나무를 인정하신 분은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광주의 뭐 분재원 원장님이었는데 이 나무를 와서 계속 욕심을 냈는데 저는 이런 나무도 좋거든요. 양락없이 그 동막골 박 원장님을 닮은 나무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성격이 박 원장님 성격은 앞, 뒤로, 전후, 좌우로 이렇게 유두리가 들어있는 곡이 아니고 우리 감독님하고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분 성격이 직간형입니다. 그래서 고든데 융통성은 그래가지고 그런 분하고 전화 한번 통화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전화하면 수다를 좀 자주 이렇게 떠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직관형인데 완벽한 직관은 없습니다. 그죠. 자연목에서 완벽한 직관이다라고 자연에는 사실 직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 이렇게 직선형이 많잖아요. 그 골목도 직각으로 이렇게 딱딱 구부러지고, 그래서 도시에서는 어떤 시인은 도시에서는 바람도 직각으로 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직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을 갖다 상징을 하고 곡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을 상징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아요. 근데 이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일자로 진짜 완벽하게 직선형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선보인 소재하고 이 나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 소재는 밑에서부터 가지가 다 받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소재라고 했더니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소재의 기준, 작품의 기준. 그것도 이제 이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부터 제가 이렇게 쭉 키워왔던 나무인데,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고 입만 벌리지 가격도 잘 안 물어봐요. 혹시 그 감독님 이 나무 가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설마 140만 원은 아니겠죠? 아, 여기 140번 나가십니까? 140번. 아, 어제 그 소재도, 예, 콜가가 200이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는 가까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좀 보여주죠. 이 숲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더워요, 지금. 예, 예. 아우, 이때 날로. 예.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뻘뻘 나네. 예, 그러죠? 예. 이 소재 한번 보여주세요. 예, 숲이. 숲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숲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오랜 동안 분생활을 했다라고는 그 전형적인 증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끼는 제가 그 한 번 그 뭐랄까 식초 뿌려가지고 이끼를 죽여놨는데 제가 미처 시간이 없어갖고 이 이끼들을 다 뜯어내지를 못했어요. 잠시만요. 조금만 내놓다 잡을게요. 그래서 조금 더 이끼가 사근 전라도 말로 사근 달아지면. 어? 사근 달아지면. 뭔 말이야? 사가서 달아진다라는 말이 네. 전라도 사투리로 사근 달아진다라고 그래요. 아, 나는 전라도 사람인데 그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 전라도 서울인 익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어쨌든 이 이끼가 이렇게 사가서 달아지면은 없어지면은 그때 이제 살살 핀셋으로 드러내기로 하고 일단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해서 보십시오. 당장 전시회 출품할 것 같으면은 다 떼어내야 되겠지만은 뭐 전시회 나갈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영상에서 선보이는 정도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직관이다라기보다는 직관형 문인목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직관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근데 해송은 사실 직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나무들이, 재배한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송은 직관형 나무들이 많은데 육송은 재배목이 아니고 대개 이렇게 자연산이기 때문에 이 직관 보기가, 직관형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꼭 해송처럼 보이긴 해요. 해송처럼 보입니까? 네. 눈에 익숙해져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은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점세성이 당연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네, 어디에서 뭉치고 맺힌 데가 없이 저 여기, 여기 가지 끝에까지 사건이 쭉 고르게 가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늘어지고, 아, 이걸 제가 한번 속긴 속았는데, 좀 일찍 속아가지고, 마른 가지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마른 가지들이 있어도 뭐, 나무 생리에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저 가지 끝에까지 완벽하게 차차 가늘어지는 그 성질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나무는 대단한 나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 가지가 참 일품이죠. 요 가지 없었으면 네, 어땠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 가지 없었어도 네.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가지 없었어도 그 직관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나무이긴 해요. 그래? 그러면 네. 한번 잘라볼까요? 아니, 그냥 자를 것까지는 없죠. 아, 자를 필요는 없고? 당연히 네. 자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네. 없다 하더라도 아, 없다 하더라도? 네, 근데 이 나무가 아, 요 가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 풍경을 갖다가 확실하게 더 풍경을 넉넉하게 해주죠. 그 가지 때문에 약간 문인목 스타일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가지 때문에. 그래서 잣목 같으면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소나무라 밑에 처지거든요. 여기에 겨울에 눈이 쌓여가지고 계속 무게를 밟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지는 거거든요. 자연 상태에서는 100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가지가 처지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강점은 이 경매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한 번씩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군이 마디 사이가 굉장히 짧다. 근데 해송 같은 경우는 이 마디 사이가 짧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육송은 이 마디 사이 짧은 것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왜 그러는 거니? 이 묵은 가지에서 순이 터나오는 것이 해송은 비교적 잘 터나오는데 육송은 안 터나오거든요. 아,
아, 내가 걔 해손 같다는 느낌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이파리가 짧고. 마디 사이가 짧아서. 마디 사이가 짧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종종 어쩌다 한 번씩 경매에 그런 나무들이 나오거든요. 경매에 나오면서 이렇게 마디 사이가 짧은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러는데 사실 예술에 보면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리를 한 나무들은 대개 이렇게 마디 사이가 다 짧아요. 이게 마디 사이를 짧은 이유는 이게 해마다 단엽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육성 단엽은 2년에 한 번씩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액비를 줄 경우에는 매년 단엽이 가능하잖아요. 네. 아, 네. 2년에 한 번이에요? 원래 교과서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죠. 매년 하면은 마디 사이만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지 곳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가면 이렇게 마른 가지 하나씩은 생겨요. 근데 이 생기는 것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뭔 거니 거름을 넉넉히 주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깝네. 안타까울 거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사람 나이 먹으면은, 예, 나이 먹으면은 눈 어두워지고 이빨 하나씩 빠지듯이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섭리죠. 근데 전체적으로 나무 건강하지 않아요? 아니, 건강하죠. 예. 건강하니까 내가 예. 꼭 해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말대로 이걸 갖다가 해마다 액기를 주면 막 쑥쑥 자라나가지고 막 2m, 3m씩 크는 게 아니죠. 제가 뒤끝이 심한 남자입니다. 뒤끝 장렬이네. 뒤끝 장렬입니다. 자, 그렇게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박 원장님을 위해서 네. 박 원장님이 나무 사랑님한테 팔았다가 네. 그걸 갖다가 제가 고도 그 술수를 써서 제가 반값에 인수해온 그 소나무 한번 줘보세요. 이 직관하니까 아 거기 그 나무 사랑님과 나무 사랑님이 한테 낙찰 받은 거? 라고 저를 갖다가 해서 기스를 했습니다. 이 나무입니다. 이건 지금 직관, 정확한 직관이라고, 직관에 가까운 모양목 형태죠. 네. 네. 그 이 나무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벌써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어? 이걸 가지고, 지금 물론 이 나무도 마디 사이가. 지금 반박하려고, 그 반박하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지금? 네, 반박하려고. 이 나무도, 이 나무들 제가 이제 선택했던 이유가, 네. 이 나무도 혜송처럼 마디 사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그마한 나무도 이렇게 죽은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죽은 가지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가위 지은 김에 아까 거기도 잘라요. 어디요? 아까 뭐 말을. 위에 거요? 아니, 이거 갖다 놓고 잘라도 돼요. 이제 어차피 볼일 다 봤으니까. 네. 이거 육성이, 재배, 이 자연산이 밑둥이 크고 키가 작은 나무들은 진짜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전제로 놓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집집마다 고리청자가 다 하나씩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고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좋은 것이, 네. 좋은 것이기는 한데 비싸지는 않고 우리 감독님 말대로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주머니, 제 지갑에 넣고 다니는 지폐 있잖아요. 그 지폐 하나 잘못 인수된 건 나오면은 그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가격이 따로 없어요. 실패작을. 네, 실패작. 실패작인데도 그래. 실수작. 어쨌든 자, 박 원장님, 박 원장님이 나무 사랑님한테 인수했다가. 이, 그, 또, 나무 사랑님이 저한테 바가지 쓰면서 팔았던. 이게 왜 그래요? 네? 아, 이 나무는 88이네, 88. 아, 이 나무는 88입니까? 네. 자. 이 나무, 이제, 내년 봄에 분갈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무 아주 건강해졌어요. 예쁘다, 나무. 네. 어쨌든, 이 나무 수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한테 원래 그 나무가 가지고 있던 이 소재가 있잖아요. 이 소재한테 가장 어울리는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분재관은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 다르게 해석한 사람 또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저하고는 존재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나무 가지고 있는 장점, 지금 분생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뿌리빨이 화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없을까요? 아니요, 원래도 이제 이 정도 기본은 있었겠죠. 근데 이게 분생화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뿌리가 위로 노출되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죽잖아요. 이 죽고 이제 이렇게 또 살아있는 뿌리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져요. 이 나무가 지금 제 손에 들어온 것만 해도 지금 30여 년 가까이 됐으니까 우리 예솔군재원은 역사 같은 나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박원장님 원없이 보십시오. 많이 보셨겠지. 네. 원없이 보십시오. 아, 굉장히 귀하다라고 했고 또 이 가지를 작게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이 나무를 우리는 이 정도 돼야 완성목이다라고 부릅니다. 박원장님. 박원장님, 우리는 시비를 거는데요. 아니 우리 박원장님한테 제가 왜 시비를 걸겠습니까?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제가 이렇게 그 진짜 그 분재인 중에서 저 분은 진짜 믿을만하다라고 제가 보증하라면 보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도 걸 수 있죠. 박원장님, 봐보세요, 이게 완성목입니다. 더 이상 가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가지 정돈을 할 필요가 없게 된 상태가 완성목인 거예요. 관리만 필요한 나무. 네, 관리만 필요한 나무. 그러다 어느 날 마음에 헷가닥 변해가지고 일부분 싹 사려치고 요거 하나로 낙지로 개작은 가능한데 그때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은 개작이고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은 망작 아니죠. 그 개자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 개자. 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4년 새해 맞이해서 한번 그냥 즐겁게 웃어 보시라고 좋은 나무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박 원장님도 약간 디스를 하면서 자, 그렇게 오늘 영상 꾸며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